이제 다음 내용 같은 경우에는 동물 관련 학자고요. 이 동물 관련 학자는 총 이제 10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하는 것이 동물에 대한 도덕적 고려가 필요하다. 도덕적 고려가 필요하다. 그리고 도덕적 고려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 의견을 가진 이제 사상자들을 이제 분류를 해봤습니다. 첫 번째 제레미 벤담 같은 경우에는 뭐 영국의 철학자이며 사회개혁자라고 나오는데 여기 인물마다 다뭐 어느 나라 사람인지 나오는데 그건 뭐 중요하진 않고요. 이제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고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가 이제 중요하겠죠. 이제 제레미 벤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다 자란 말이나 걔는 태어난 지 하루나 일주일 또는 한 달이 된 아기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화가 잘 이루어지며 더 이성적이기도 하다.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제레미 벤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지고 있는 사상이 공리주의하고 쾌락주의거든요.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쾌락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인간이나 동물 모든 생명체가 어떤 이제 행복과 쾌락을 중심으로써 이제 고통을 이제 배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한 그런 철학자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뭐 동물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 사람의 뭐 노예제도나 이런 동물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활약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동물 또한 이제 고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동물도 이제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으로 도덕적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의미를 하는 주장을 하는 그런 철학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제 두 번째는 조엘 하인버그라고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제 인간 이외 존재에 대해서 이제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의 도덕적 고려가 필요하다. 이제 인간 외에 전체적인 생명체가 이런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의 도덕적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한 인물이 조엘 하인버그가 되겠고요. 이제 세 번째로는 톰 레건이에요. 톰 레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질적인 고유의 가치를 갖는다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의 이익 관심과 욕구, 사용과 무관하게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며, 이제 고유의 가치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갖는 가치이며, 그 자체가 목적이고 다른 것의 수단이 되지는 못한다. 이제 여기서 나온 내용이 자꾸 가치라는 단어가 나오죠.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를 가지는 것, 이제